자, 그래서 지우 30일 해설 성취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기 세창. 이리 와라. 오케이.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요. 몇 번이 못 들어가죠? 4번. 4번이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죠? My friend's day니까.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They go shopping. On Saturdays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결국 여기에 이 부분이 누가 답니다. 누가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다. 그럼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단은 두 번째 하다시고요. 그 중에서 does가 사용된 상황이죠. 됐습니까? Karen 한번 길어봤죠? She겠죠. 여자 이름이니까. 예, Karen이니까. Mira's cousin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cousins가 아니니까 미라의 사촌이란 뜻이고, 미라의 사촌이 남자면 안방기로 봤죠? he 또는 여자라면 she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 단수일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 건데요. 준비됐나요? 4번. 4번입니까? 그러면 쭉 놓고 줄리. Julie does not have a backpack. 그리고 Does she work here? 라고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Julie는 가지고 있지 않다. 가방을 그렇죠. 등에 메는 가방 갖고 있지 않다고. 그 다음에 이건 대화인데요. A가 뭐래요? 그녀는 여기서 일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보면 얘하고 얘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다른 종류입니까? 오케이. 어떻게 다르죠? 얘는 뭐죠? 얘는? 아니다. 아니라고 할 때. 그러니까 숨어있다 튀어나온 조동사 양념씨고요. 얘는? 묻는데. 묻는 거니까 숨어있다 튀어나온 조동사고요. 얘는요? 얘는 대답할 때. 요거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Yes, she works here. 오케이. 더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다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신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주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 두 번째 녀석. 대신 온 녀석. 세 번째 녀석. 첫 번째 녀석은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줄리는 요가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줄리 does. 그래서 이 does는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본동사 do나 does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줄리 안만기로부터 쉬니까 만약에 그녀가 줄리가 가지고 있으면 줄리 has a backpack인데 안 갖고 있다고 하려고 숨어있던 does 꺼내서 does는 안 만들었고 여기에는 쉬가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기 11부터 13번까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Bob study hard? 라고 물어봤더니 No, he doesn't. No, he doesn't.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한 거예요? Bob은 공부를 어려워하니? 어려워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 오케이. 그런 뜻이래요, 이게? 하드에 여러 가지 뜻 뭐가 있대요? 열심히 하니? 오케이. 하드에 여러 가지 뜻 뭐? 열심히. 아, 또 이것도?
Hard work. Hard work. 힘든. Hard work. 어려운.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It is raining hard. It is raining hard. 아, 심하게.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열심히? 예,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어찌 공부하는지 묻고 있죠, 밥이. 예, 얘는 어떤 시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공부하니라고 묻겠어요? 어찌 공부하니라고 묻겠어요? 어찌 공부하니? 예, 그래서 밥이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뭐 공부를 어려워하니는 뭐 공부를 어려워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earn a long journey?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아, live 네. Do you live a long journey? 그랬더니 대답은? Yes, I do. Yes, I do.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한 거예요? 너는 혼자 살고 있니? 존? 그렇죠. 존한테 혼자 사냐고 물어봤더니 존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조동사. 얘는? 운동사? 오케이. 운동사? 그래 나는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렇다. 그렇다. 그럼 얘 뭐 대신 왔네. 뭐 대신 왔어요? Live alone. 대동사. 그러니까 방금 봤던 그 두는 뭐예요? 대동사도 대동사. 동아리 씨. 됐습니까? 다음 1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To Amy and Jane have bicycles.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don't. No, they don't.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한 거예요? 에이미와 제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그렇죠. 에이미하고 제인은 자전거 갖고 있니? 그랬더니 갖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예,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 두는 조동사고 얘는 대동사. 대동사다. 그러면 No, they don't have bicycles. 가 생략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조동사죠. 여기 숨어있다 튀어나왔네요.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둘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Does Bob study hard? No, he doesn't. 얘들 둘이 같다 달라? 같다. 맞죠. 여기 뭐가 생겼었어요? No, he doesn't study hard. 됐습니까? Doesn't는 study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왔죠. 둘 다 조동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준비됐습니까? 잠깐만요. 예.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읽고. Does 진후? 진희? 진희 take a skin class? Does Jenny take a skin clas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she doesn't like sports. 그러면 얘가 된 이유가 있겠네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Does 진희 take a... 이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읽는 건 아까 했으니까. 진희는? 뭐 이렇게 쩝쩝거립니까? 진이는 뭐? 진이는? 테이크?
대정거 민족 맞습니까? 오케이 해석이 안 되네요. 문명희 선생님이 해설해서 해석해줬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이 문제 틀렸죠? 네. 오케이 어법상 바른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바른 건 그대로 읽고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The Sam played the piano. 무슨 뜻이에요? Sam은 피아노 연주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계속해서 My uncle live in Seattle. Okay, my uncle live in Seattle.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뜻은 나의 사촌은 삼촌 같은데요. 커슨이 아닌데요. 나의 삼촌은 시애틀에 있다. 시애틀에 산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doesn't clean his room. 얘는 맞는 문장이고 무슨 뜻? 아닌데. 아니요? 아닌데. He doesn't clean his room. 무슨 뜻이에요? 그의 방은 깨끗하지 않다. 아 그래요? clean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깨끗한 아 청소. 여기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청소.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His room. 아 his room을 보고 할 수 있어요? 나는 doesn't를 보고 할 것 같은데. 청소. doesn't 뒤에 clean이 왔단 얘기는 이게 무슨 시란 얘기야? 하다시. 그럼 he doesn't clean his room은 무슨 뜻이야? 그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는 청소하지 않는다. 그의 방을. 오케이 계속해서 더스네스 와 이것도 못 읽는구나. 스낵인가? 네 The snake. 아, 그렇게 The snake was very tired. 얘는 맞는 문장이다. 네. 무슨 뜻이에요? 그 뱀은 조용히 움직인다. 아, 아주 조용히 움직인다. 매우 조용히 움직인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5번은 John and Mary don't eat carrots. 무슨 뜻이에요? John과 Mary는 당근을 먹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또 틀렸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풀니까 또 틀리죠. 기회를 줄까요? 아니요. 다시 고쳐보세요. My uncle lives 맞는 것 같은데. My uncle lives in there. 이렇게라고? 네. 그럼 얘는 맞는 문장이야? 네. 그럼 맞는 게 답이 두 개야? 아니야. The snake. The snake moves very tight. 이렇게요? 네. 왜 그래야 되는데? The snake는 이시니까 물고 안에 더 스네이크야. 더 스네이크야. 더 스네이크. 더 스네이크 안 만기려봤자 뭐야? 무브의 뜻은 뭐야? 움직이다.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주인이 안 만기려봤자 이신데 무브 그대로 쓰냐? 아니야. 오케이 재정검은 피했고요. 자 계속해서 16번 두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읽고 해석해 주세요. 보기 Walt Walt's children do not go to bed early. 오케이 Walt's children do not go to bed early. 뭔 소리예요? Walt's 아이들은 밤에
일찍 자러 가지 않는다. What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Children은 복수형이죠. Do not go to bed.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얘를 보고. 이 두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초등생. 자, 전 보기 밑줄친 부분이 다 두인데 쓰임이 다른 걸 물었으면 종류가 뭔지 물은 거지. 뭐 가르쳐 주니까 압니까? 조동사죠.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네요. 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뭐다라고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1번 두. Two friends like baseball. 뜻은 뭐고? 너의 친구들은 야구를 좋아하니. 그럼 얘는 뭐예요? 조동사. 양념씨 조동사죠. 그래서 얘는 not 넣으려고 왔고, 얘는 묻고 싶어서 튀어나왔고, 숨어있다 튀어나온 애들 보고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이거 뭔 소리예요? 나는 공부를 나는 숙제를 학교 나는 숙제를 방과 후에 한다. 네, 그럼 얘는 뭐예요? 본동사? 본동사. 무슨 뜻으로 쓰였다? 하다.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We usually do not eat breakfast. We usually do not eat breakfast. 뭔 소리예요? 우리는 보통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조동사. 여기에 먹는다. 얘가 없어지면 혼자 안 없어지죠. 얘랑 같이 없어지죠. 그래서 안 한다라는 양념씨 조동사.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뭔 소리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enough의 뜻을 모르고 있대요? 뭐였죠? 아이고야, 색깔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네. 많은 돈. 아, 많은 돈이야. enough의 뜻 단어할 때 했고요. 모르죠 또 그새.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참 얘는 뭐예요? 그거야? 응. 조동사요. 네, have 속에 들어있다가 가지. They have enough money 하면 enough money를 갖고 있다는데 안 갖고 있다 하려니까 양념씨 숨어있다가 계속해서 Do you know the actor's real name? Do you know the actor's real name? 뭔 소리예요? 너는 아니 그 액터의 진짜 이름을? 액터가 뭔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면 A를 대문자로 쓰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 때문에 재점검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뭐 얘만 본동사고 나머지는 여기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또 조동사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정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건 또 17번부터 18번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읽고 뜻. They eat out every Friday. They eat out every Friday는 무슨 뜻인데? 그들은 외식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외식하던데 외식하지 않는다로 바꾸면? They don't eat out. Every Friday. Don't eat out. 그래서 양념시 don't가 사용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계속해서 not을 넣어달랍니다. My father. 아이고야. 잠시만요. 메모리가 모자란가 봐.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My father comes from New York. 왜 뜻은? 나의 아버지는 뉴욕에서 오셨다. 뉴욕 출신이시다인데 not을 집어넣으면 My father doesn't come from New York. Doesn't come from New York은 무슨 뜻이에요? 뉴욕 출신이 아니다. 오케이. 19번부터 다음 시간에 뭐야? 이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점검해야 될 것들 공부해서 저 앞에는 재점검할 거 없었나? 띠리리 재점검 여기 재점검 있네. 여기 7번 재점검 지금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그러면 enjoy에다가 does가 3인칭 단수형이란 말은 does를 집어넣으라는 얘긴데 enjoy에다가 does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enjoy s. 오케이. 그렇죠. y로 끝나는 거 두 개 여기 딱 비교하기 좋은데요. 어떨 때 그냥 쓰고 어떨 때 y를 i를 고치고 a 쓰세요? 모음일 때. 모음이 뭔데요?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우. a, e, i, o, u가 y 앞에 있을 때는 그냥 s만 붙인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되었고 나머지 재점검은 없네요. 예, 재점검할 것들 준비하고 19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